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겐 돌려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저희가 통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2만원어치 이 삼겹살 첫 부분을 이만큼 두툼하게 갖고 왔습니다. 오늘 저희가 새로 온 아이템은 이거 만든 거예요.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. 보통 보면 나무를 꼽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그 나무도 구하기도 힘들고,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,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보시면 Y자 철근을 가지고 이렇게 Y자를 용접해서 만들었습니다. 예,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, 원래 하나 더 달고 그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,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데는 이게 깊이 바뀌고 어떤 데는 이 깊이 바뀌면 어차피 위치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망치로 박은 다음에 철물점에 가면은 무슨 뭐 개 묶어놓는 꼬리 같은 이런 것들이 팝니다. 그럼 요거 S자 꼬리도 팔고, 요거를 이렇게 걸어요. 걸고 또 한쪽에 또 이걸 걸어줍니다. 걸어서 S자 고리를 연결하고 S자 고리를 연결합니다. 그래서 요거 판을 만들었습니다. 원래 이제 고기를 만약에 여기다 통으로 굽게 되면 더 두꺼운 고기는 돌아가지 않게끔 이걸로 조여주는 거예요. 요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죠. 요렇게 걸어놓으면 돼요. 만약에 더 높이겠다 그럼 이걸 S자 고리를 더 높이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저희가 생각한 거는 삼겹살을 통째로 떼서 여기다 묶을 겁니다. 이렇게 묶어볼게요. 철사도 철물점에서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세요. 고정을 시켜놓고,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이쪽에다 고정을 시킬 겁니다. 그래야 돌아가거든요. 이렇게 고정해주면 이렇게 되잖아, 그치? 어? 그치? 훈제로 할 거니까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됐죠, 여러분들?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면 돼요. 자, 바베큐 여러분들 긴장되죠? 다 잘 됐습니다. 아주 잘 됐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히냐, 개 기가 막히냐, 장난이야. 그렇습니다. 네. 자, 뺐고요. 자, 반을 한번 잘라볼게요. 자,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속살은 어떨지. 이야, 기가 막히죠? 와, 기가 막히게 육즙 가다진 거 보소. 근데 허해 보이는데. 가다진 거 보소. 아, 좀 허해요. 야, 이거 맛있겠다. 그래서 살짝 이제 익혀가면서 먹으면 돼요. 살짝 김치하고 딱 해갖고 먹어볼게요. 이거 있어야지. 우와, 개맛있어, 개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다. 개맛있어요. 엄청 맛있대요. 개맛있어. 우와. 자, 여러분들 죽으러 갑시다. 이렇게 할 거고. 자, 묵은지 통으로 올리는 겁니다.
김치 좀 펼쳐놓고요. 김치도 잘 익히기 위해서 머리 좀 자르겠습니다. 어때요? 잘 구워지고 있죠? 아이고 이러니까 고기가 더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. 그다음에 잘 구워졌네. 그다음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자, 아이고 통구이가 이렇게 또 맛있게 되다니. 응? 김치랑 쌌어. 응? 맛있어요. 부드럽네. 끝내줍니다. 뻑뻑하지 않고 의외로 부드러워. 아십시오. 아, 일구 잘 드시네. 아야. 이거 누룽지 끓여서 먹을까? 먹자.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. 김치랑 싸먹으니까 어우 꿀맛이네. 또 어제랑은 어제 삼겹살 구이랑은 또 다른 맛이에요 여러분. 어제 삼겹살 구이랑 완전 또 틀린 맛. 반찬 돌아왔습니다.